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한 4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7일 날 방송하고 지금 한 오늘이 21일인가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제동건 이유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여론에서는 먼저 작업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은 생각지도 않고 뭐 청와대가 받아들일 거다 이런 식으로 먼저 그냥 작업을 친 거예요. 청와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오늘 뭐 청와대에서도 내일 뭐그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의 어떤 의중이나 그런 거를 무시하고 언론에서 먼저 그렇게 쫙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딴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너무 원칙주의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안보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경호나 안보나 그리고 경계나 그리고 군 부대 이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청와대에서는 이게 만약에 어떤 정치 개혁의 문제다라고 하면 윤석열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겠죠. 정치 개혁의 문제면. 근데 이거는 안보의 문제거든요.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결단하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방부뿐만 아니라 5월 9일 12시까지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내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부대 이전이나 국방부의 이사는 없을 것이다. 네가 집권한 다음에 네가 하고 싶든지 네가 해라.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생각보다 빨리 종지부를 찍었죠. 저는 거기에 시선을 준 거예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알던 고구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좀 뜨뜨미지각에 뭐더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끌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외로 이 청와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종지부를 찍은 거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나머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빨리 해라. 저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한 게 원래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시즌1이라고 하면서 했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 6대 범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경찰에게 주고 두 번째는 공수처를 설치한 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남들은 시작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통하는 게 1차 목표. 거기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완성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 검찰 개혁은 우리 민주정부에게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 사실상 계획이 좀 틀어졌죠.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검찰 개혁을 이어서 할 리가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이재명 정부였으면 안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6대 범죄를 남기고 전부 경찰에게 넘겨놓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태어났으면 나머지 검찰개혁의 2기 시즌2로 해서 좀 1년 정도 있을 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를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가 최종 목표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만들었던 검찰개혁의 1차 검찰개혁조차 지금 대놓고 후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쵸? 공수처를 거의 기능을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대놓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바람에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게 힘들 것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들 이 국방부 건물의 집무실 이전이 결단이 굉장히 늘어질 경우에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국방부 이전에 쏠리게 되겠죠. 그렇죠? 계속 모든 언론이 국방부 이전 되냐 안 되냐, 청와대 이전 돼,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 되냐 아니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거기에 쏠려 있는데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해줘 갖고 이거 안 된다, 내 주권 때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이슈가 전환이 되죠. 이슈가 전환이 되면 검찰개혁에 당연히 민주당이 이제 아픈 그 남은 51일 정도에서 4월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개혁은 이미 수사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논의만 하는, 그 법사위에서 논의만 해갖고 상정만 하면 되는 거고, 언론개혁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이미 언론중재법을 다 개정해 놓고 지난해 국회가 떠들썩했던 거가 되도록 이미 국회에서도 다 이미 논의가 되고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현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재인 정부에서 1차 개혁, 그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슈 전환을 통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머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서 해야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장치 안에 넣으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아무리 민주당이 겨우 법사위에서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해갖고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다시 짜그라드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미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돼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거의 법안은 다 제출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제도 특히 논의 결과 종합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그냥 수정안만 만들면 돼요. 언론은. 그래서 이제 수정안에서는 이제 그 공영방송 지배 구조법이나 이런 것들만 변형을 해갖고 추가로 수정만 해갖고 다 하면 되는 거고, 법사위에서는 이미 여러 법안이 많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외로 청와대 이전을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꺼내지 말아라.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월권이다 라고 선을 거줬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이상 논쟁을 끌어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검찰과 언론 개혁의 드라이브에 힘을 써라. 그건 일종의 메시지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1차 목표는 완전한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아니었어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완전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외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 6대 범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설치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권 조정이 잘 연착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민주정부에서 완전한 수사권 분리 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지방선거 활용법.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건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있죠. 특히 같이 대선 후보 경선을 뛰었던 김두관 의원,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에 앉히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계예요. 이재명 후보를 조기 등판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친명계예요. 친명계, 의외로.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조기 등판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친명계예요. 친명계. 왜 그러냐면, 친명계 의원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민주당의 주도권은 항상 친문,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계가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근데 왜 이번에 친명계가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조기 등판을 원하냐면, 오랜만에 본인들이 민주당의 주류로 떠올랐잖아요. 응?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주류로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국민적 1,610만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와야만, 아무래도 당내에서 자기네들이 주류 행사를 할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없는 친명계는 사실상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없는 친명계는 솔직히 새로운 계파가 생긴 거죠, 친명계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재명 없는 새롭게 생긴 친명계 의원들은 사실상 장수, 자기네들의 장수가 없는데, 다른 계파들과의 싸움에서 점점 대선 패배의 어떤 그좀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방선거에 등판을 해라, 해달라. 그래서 빨리 장악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대선에 아주 뜨거웠던 지지를 얻고, 빨리 민주당을 친명계 의원들이 좀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참 아쉬운 게,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참 아까운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님은 정말 스마트하고 개혁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여의도에 입성한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비주류 중에서 반개혁적이거나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 많이 붙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나 나라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성호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정성호가 이재명을 지지해서 여러분들이 응원을 했지, 정성호 언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떠들떠 봤습니까? 얼굴을 쳐다나 봤어요. 정성호나 주변에 김남국 빼고는 개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번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은 그냥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줬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병욱이나 김영진이나 강훈식이나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개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이재명 후보의 핵심 어떤 측근들이라고 해야 하는 김병욱, 김영진, 거기에 강훈식. 솔직히 강훈식은 설악규계고, 이런 사실상 비주류 사이드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개혁적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왜 이재명 후보는 의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사실상 당내 경선에서 의원 한 명이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여의도 정치를 하고 계파를 갖고 있고, 사실상 당대표를 했다라고 하면 자기와 정치적인 노선이나 자기의 색깔과 맞는 사람과 같이 정치를 할수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로서 변방의 장수여다 보니까 사실 정성호나 이런 사람들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하세요? 정성호나 4선, 5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랜 친구라 그래도 정치적인 노선은 맞지가 않아요, 이재명 후보랑. 이재명 후보는 되게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과 이번에 대선을 치렀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등판을,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없는 나머지 친명계라고 하면서 이번에 대선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이재명은 없는 김영진을 여러분들이 응원합니까? 이재명 없는 정성호를 여러분들이 사실상 응원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원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정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재명은 보물이고, 이재명을 아껴서 될 때까지 다음 대선에 끌고 나가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방선거에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을 앉히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명 후보의 지방선거 활용법 두둥 뭐다?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여기저기 지방선거를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중앙선대위 체제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 이재명 후보는 여기저기서 의원들이 말안 해도 한 번만 와달라라고 할때 이재명 후보님은 당연히 가만히 있다가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의 사실상 존재감을 알리는 게 맞지,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지고 실질적으로 정계에 복귀한 거는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 대선의 패배는요, 우리가 저따로 여러분들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 빨리 이재명 후보를 보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도 타이밍을 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대위원이나 이런 걸 하면 괜히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원하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울시장 지원 유세, 경기도지사 지원 유세 하면 전국을 한 바퀴 다시 돌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실상 지위를 알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자기를 원하는 전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세밀하게 지역 군단위, 면단위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지원 유세를 요구하면 이재명 떴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경기도지사나 지방선거는 솔직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어디죠? 뭐 천안시장 뽑는데 누가 거기 관심 있어요? 누가 됐나 없네 안 됐나 그 정도 보거든요. 어디 시장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그렇게 큰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누가 됐나 안 됐나 그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천안시장을 뽑는데 천안시장 유세에 이재명이 떴다라고 하면 거기는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원시장을 뽑는다, 그럼 수원시장은 누가 됐나만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데, 이재명 떴다, 그럼 거기에는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사실상 지원 유세를 전국으로 다니면 다시 한번 힘 빠졌던 민주 진영의 표가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선은 패배했지만 또다시 이재명을 그리워하고 다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층 결집에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만한 브랜드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거의 한 20%가 떨어져요. 많이 나와야 60%예요. 그런 많이 나와야 60%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에 무관여층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은 지지층이 40% 결집을 하고 나머지 박갈기라면 사실 지방선거도 다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갇혀서 비대위원회 앉아서 공천권이나 행사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 이재명 세력을 더 나오게 되고,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물러나라고 떠들고, 그런 굳이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선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사실상 할 말이 많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게 지난 저에게 주었던 과분한
그 표를 여러분들에게 한분한 분은 인사시킬 자리가 있었나 했더니 지방선거를 돌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나고 보니까 이재명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벌써.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재명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낫구나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다닐 거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 선거, 광역 지자체장 선거,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다니면 이재명은 대선 패배를 시민들에게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라는 존재감, 무게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줄수 있고 여기저기서 찾는 지자체장들이 결국은 다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하면 그 공이 비대위원장한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패입니다. 꽃놀이 패예요. 선거 비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선거를 만약에 지잖아, 지방선거? 그건 비대위원장 책임이야.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선거를 이기잖아. 그럼 이재명 때문에 이긴 거야. 꽃놀이 패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전혀 손해가 날게 없어요. 책임은 박홍근이나 비대위원이 지는 거예요. 선대본부가.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기면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가는 곳마다 왜? 윤석열은 못 다니거든. 생각해봐. 윤석열은 벌써 대통령이 됐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갖고 지방선거를 뛰면 대통령 탄핵이야. 선거 개입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개입으로 그냥 가는 거야. 저쪽은 윤석열을 믿고 지지 뭉쳤지만 이쪽은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어. 거기에다가 홍카콜라 지 대구시장 나간 다음에 걔는 지원 유세도 못 다녀. 이런 걸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활용법은 비대위원 나오라는 사람들은 정말 이재명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은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게 최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밤에 가끔 뭐 농담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욕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 그 사람들도 이재명 오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이재명 후보가 9월, 8월 말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줄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전당대회 나가려면 전국을 돌면서 한 번씩 유세를 해야 되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5월 달에 이미 한번 돌겠죠. 6월 지방선거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재명 후보가 한 바퀴 돌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참 죄지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민주당 일으켜서, 이번 지방선거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지원 유세들 다니시면요. 결국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당대표로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반을 다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이재명의 덕을 보고 당선되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지방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확장되는 거니까, 그 누구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원 유세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논란이 될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좀 보세요. 이낙연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미운하고나 이낙연은 민주당에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낙연 수박 죽여야 된다 하지만 마냥 죽일 수 없어요. 전남에서 그리고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낙연 활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낙연을 서울시장에 내밀어야 돼요. 서울시장 오세훈을 꺾을 수만 있다 그러면 오세훈보다는 이낙연이 나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낙연은 경쟁력이 있어요. 서울시장.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안에 분열도 수그러들어요. 민주당 안에 분열도 수그러들어요. 왜 그러면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봐야 돼. 우리가 오세훈한테 서울시를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레임덕이 안 와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단합하고 원팀 정신으로 갔을 때 저도 이낙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낙연이라는 국무총리의 안정감과 인지도를 생각하는 중도층이 있어요. 분명히 이낙연에 대한 안정감, 중도층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낙연을 대할 게 아니라 오세훈이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생각했어요. 눈에 안 보여.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누구냐? 박주민 안 돼요. 박주민이 훨씬 좋죠. 근데 오세훈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낙연이 한번 서울시장에 만약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오세훈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싸워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낙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낙연을 싫어하지 말고 정확한 냉정한 판단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낙연도 민주당 안에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낙연 계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언제까지 공격을 당하게 할 거예요? 차라리 이낙연을 서울시장에 보내고 당권은 이재명 후보가 잡고 그래서 2024년 공천권을 이재명 후보가 휘두르면 이낙연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서울시장 하다가 그냥 은퇴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또 집어던지고 대선 도전하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낙연이가 도전을 하면 좋은데 이낙연 후보가 과연 도전을 할 것인지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의외로 이낙연 후보가 인기가 있는 게 서울 인구 중에 호남 인구가 많아요. 호남 인구가 많고 국정 안정감도 있습니다. 총리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면 오세훈이 서울시장 시키는 것보다는 100배 낫거든요. 미국 안 갔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하고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수박 소리를 듣지만 오세훈이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냉정하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저를 아시는 분들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국힘당 떨어뜨리는 데만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국힘당 어떻게 하면 국힘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일명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낙연을 밀어줘갖고 당선시키고 그러면 그쪽도 서로의 앙금이 좀 풀리고 우리가 지지했던 쟤네들은 무조건 이재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걔네들도 사실상 많이 다음 지방선거나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들도 희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거는 냉정한 거예요. 지금 이낙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 많이 들리고 이번에 대선에 안 도와줬다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추미애는 서울에서 나오면 져요. 정세균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낙연을 오세훈이랑 붙여갖고 뭐 떨어지면 그건 만약에 근데 과연 이낙연이 용기를 낼까? 오세훈에게 떨어지면 사실상 대선 경선에서도 패하고 서울시장도 졌다 그러면 이낙연에겐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건 양날의 겸이에요. 서울시장에 이낙연이 도전을 해갖고 오세훈을 이기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이낙연 후보가 오세훈에게 지면 굉장한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오세훈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후보 정도 나가면 민주시장이 그래도 직결을 해서 찍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재명 후보는 지원 유세 다니고
그렇잖아. 얼마나 모습이 좋잖아. 대선 이후에 분열에 계속 늪에 빠지는 민주당은 결코 좋게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민석, 조정식, 김동연 세분 중에 한 분이 나가서 꼭될 사람이 나가. 저는 딴거 없어요. 무조건 국힘당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안민석이 셀까, 조정식이 셀까, 김동연이 셀까? 저 개인적으로는 김동연이 제일 나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김동연이 제일 나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왜냐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뭐 지지도는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허수라고 생각해요. 비호감이 높아요. 비호감이. 민주당 안에서도 안민석에 대한 비호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을 볼 때도 비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응원해 줘야죠. 오세훈을 꺾는다 그러면 오세훈 그런 인간 말종들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서울시장 나가신다면 고맙고 저는 이재명 후보님은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되고 전국을 지원 유세 다니면서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주고 그럼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만 이긴다 서울 경기 잡고 인천까지만 인천도 우리가 싹쓸이하고 그러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만 잡아도 그 인구의 반을 잡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지방선거를 서울 경기를 패했다. 여태까지 서울 민심을 저쪽이 이기고 있었는데 서울을 윤석열이 집권하고 뺏어 왔다는 거에 시작부터 레임덕이 될수 있거든요. 시작부터 레임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도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냉정해지셔야 돼요. 저도 이낙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죠. 이번 대선 때 표정만 봐도. 근데 이낙연은 분명히 민주당 안에 계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또 우리 지지층의 가장 강한 그쪽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고. 그래서 오세훈을 꺾는다 그러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서울에 나가면 박수 쳐주고 열심히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현명하게 저는 단한 군데도 저는 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 부르는 거는 나중에 그분들을 좀잘 키워서 좋게 만들면 되지. 인기 투표를 할 때는 우리끼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늘 선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판 되면 중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미지가 굉장하거든요. 총리 출신의 안정감이 있고 합리적이고 막 그런 중도가 볼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카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박주민은 약해요, 사실상. 박주민이랑 오세훈이랑 붙으면 우리는 당연히 박주민이가 훌륭하고 너무 좋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벗어나서 이렇게 보세요. 저는 늘 냉정하게 보잖아요. 유튜브 벗어나서 이렇게 열면요,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솔직히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진짜로 우리끼리야 박주민 막 훌륭한 사람이 그러지만 나가면 박주민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다 알거든요. 국무총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오세훈한테 밀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활용법 지방선거 유세를 가라. 그러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닐 때 오히려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지지자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시간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민주정이 으쌰으쌰 갖고 지방선거를 크게 만약에 대승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시작부터 레임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현재 원내대표 여러분들에게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현재는 박홍근 의원이 제일 유리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박홍근 의원이 제일 유리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광온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낙연계고, 다 알려져 있죠. 근데 굉장히 의원들한테 굉장히 젠틀해요. 사실상 여러분들 원내대표 선거는 인기 투표거든요. 계파를 떠나서 인기 투표예요. 이 박광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원들한테 잘해요. 의원들한테 잘해요. 저는 그게 좀 찝찝한데, 박광온이 아마 지금 한 80표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172석인가요? 172표 중에 80표를 획득을 했다. 근데 제가 뭐, 그럼 박홍근 의원이 뭐한 90표 이 정도면 될 텐데, 저는 좀 찝찝한 게 이게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이 1차에서 그냥 과반을 얻으면 끝나는데, 만약에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김경엽이나 안규백, 이 사람들이 과연 뭐 5표면 5표 아니면 뭐 10표라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걸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박홍근도 너무 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박홍근을 밀지만 저는 이분이 개혁적인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박광온이 이낙연 계이기 때문에 박홍근이 돼야 되고 박홍근이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래서 박홍근이 되길 원하지.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박홍근을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냥 박홍근은 박원순 시장 쪽에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실 계파 없이 있다가 그냥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민 사람이거든요. 근데 박홍근이가 과연 개혁적인 사람이냐? 응? 그리고 저는 당 원내대표를 하고 나서 진짜 개혁적으로 이 사람이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 일단은 시켜야 되지만 좀 잘하길 바랄 뿐이에요. 이원우군 정세균계. 이원우군 정세균계인데 그 사람도 믿을 거 없어요. 그 사람도 믿을 건 없고, 저는 지금이야 우리가 박홍근 의원을 미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우리가 민다 그래갖고 될건 아니죠. 뭐 저쪽에 지금 보니까 안규백, 그다음에 김경엽, 박홍근, 박광온. 박광온만 막으면 돼. 야, 이 박홍근 대 박광온 2파전인데 박홍근이 돼야 되겠죠. 이런 김경엽은 친문이죠, 친문. 이분은. 근데 이분이 과연 어디에 줄을 설 건지 한 10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될 거는 같아요. 그렇죠? 될 거는 같은데 이분이 돼서 잘해 주길 바래야죠. 이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원내대표 선거에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현재 비대위를 싹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딴 비대위랑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안 그래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쓸모없는 비대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비대위가 저게 뭡니까, 저게? 어? 무슨 배재정, 무슨 이, 뭐, 그 새끼 누구야? 체이베? 체이베, 배재정, 조응천, 권지용, 이소영, 김태진. 이게 무슨 비대위예요? 어? 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재의 비대위를 해산시켜라. 비대위 체제를 없애고, 뭐 없앨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선대본으로 꾸려갖고, 정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선대위를 꾸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청관리심사위원장부터 해갖고 심사위원장을
계파별로 절대 나누지 말아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간 위에 다 넣어야 된다. 결국은 공간에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공간에서 자기 계파별로 한 명씩 집어넣어갖고 자기 지역구, 자기 계파들랑 경선부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위를 사실 이번에 공천관리 심사를 저는 당원 참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원들 참여하는 공간심사위원회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우리 당원들도 참여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20대 30대도 공천관리 심사위원회에 한 명씩 넣어주고, 그렇잖아? 늘 지네끼리 친목질하고, 친목질 정치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를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고 나서 말하자고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그럼 되고 나서 와서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김칫국 마 그럼 나중에 되고 나서 와서 봐. 대의원 제도가 폐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위를 좀 해체를 해야 돼. 중앙위가 필요가 없거든요. 중앙위라는 게 1년에 한번 당대표 선거할 때 쓰는 건데, 굳이 중앙위가 나는 왜 그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대의원제, 진짜 대의원제도 사실상 여러분들 필요 없거든요. 대의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박지영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장 앉히는 것보다는 박지영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다가 뽑는 게 낫죠.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뭘 짜라 그러면 사실 이 사람 박지영 같은 사람 공동비대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병풍이거든요. 이분 뭐 누가 봐도 그냥 2030 여성분들이 이번에 막판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래갖고 영입을 한 건데, 비상상황에서 경험 없는 사람을 앉히는 거는 저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천심사위원장 같은 젊고 참신한 분들이 보는 일이 있잖아요. 좀 그럴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좀 정권 신선한 사람들이 공천심사위원장에 앉아서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이 더 민주당의 색깔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좀 많이 해서 허구한 날 공관위 심에다가 의원들 박아놓지 말고 외부에서 공관위원들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다 그랬죠? 원내대표 얘기하다 그랬구나.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는 24일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24일날을 그 뽑는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일단 그때 지켜보고, 앞으로 또 민주당이 나아갈 길, 또 풍랑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갈 것이냐, 우리가 좀 보시도록 하시죠. 어쨌든 현재 비대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의원님 몸 괜찮으세요? 급히 보안 상황인데 얘기하면 어떻게? 예, 아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목소리는 예. 조금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것 같아서요. 네, 네, 괜찮아요. 의원님, 제가 근데 방송을 내 듣고 있었는데. 예. 아이 그 들어오신 분들한테. 예. 고마운 분한테 왜 이렇게 투덜대고 그래? 아니 제가 나름 무조건 지방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 그러면 예. 이낙연 서울시장 후보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이 좀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 기회에 좀 오세훈만 날린다 그러면 어떠냐 했더니 또
또 비토하는 푸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죠. 아니, 우리 정치권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네네. 상대방 정치인은 공격하더라도 네네. 그 상대방을 지지하는 국민을 공격하지는 말자. 국민은 다 소중하다. 이번에 이재명을 안 찍었다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자. 다음에 찍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방송에 댓글을 욕을 한다고 이종원 PD 뭐라 하지 마세요. 그분들조차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해요, 전. 아니,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누구랑 했는데 뭐냐면,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가 유발된다. 탁월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한다. 활용한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하긴 제일 안티가 많으셨죠, 그 당시에. 안티 많았잖아요. 근데 안티가 없었으면 진짜 그 팬도 없거든요, 살아나기가. 그래서 이걸 보고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티가 많으면 그것도 기분 좋아해야 돼. 의원님, 왜냐면, 예.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즘. 의원님이 뭐 방송에서 말하는 건좀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제 방송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이번에 몇 명이 출마하셨죠? 박홍근, 박광온, 이현우, 김경엽, 안규백 안규백. 다섯 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광재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번에는 그냥 의원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써내는 거예요, 그 종이에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좀 알고 싶었고요. 또좀 얘기하기 그렇죠. 분위기는 뭐 이종원 PD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돌아가는데, 아까 들으셨군요. 나는 박홍근 의원이 개혁적인 사람인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좀 잘하길 근데 이제 바라는데.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도와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들이 막, 그럼 아예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 민주당 172석이잖아요. 그거 다 더하면 한 500명 정도 돼요, 국회의원이. 다 서로 나 80표 확보했다. 예. 다 그거 있잖아요. 그 아전인수기억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광온 나 80명 확보했다 그러면 박홍근한테 물어보면 아나한 100명 확보했다 그럼 벌써 180석이네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한번 지나면 다들 이제 호랑이가 돼 있거든요. 그 호랑이도 돼 있고 늑대도 돼 있고 너구리도 돼 있고.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이 싫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까봐야 되는 거고, 그래, 까봐야 되네. 이건 대선보다 더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의원님, 이거는 과반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예요, 두 명이? 네, 과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170 현재 2명인가요? 정확히 3명인가요? 172명. 172명의 반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몇 표예요, 이게? 86표인가요? 86표로 얻으면 딱 과반이고 87표네, 그러니까. 87표를 얻어야지 이기는 거네요. 아니, 와. 그리고 제가 또이 시대에 참 댓글인이잖아요. 왜 전화했냐면, 댓글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왜 원내대표 안 나가요, 뭐 이런 댓글이 좀 아니 보여서.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왜 정청래 안 나가냐. 그렇고 원래 당대표 나가시려다가 이재명 후보님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훌륭한 국회의원과 안 훌륭한 국회의원, 이런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다 훌륭하죠. 아니요? 근데, 아,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초선 때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국회의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국회의장 지향형, 대통령 지향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 지향형과 대통령 지향형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국회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끼리 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향형은 그 사람이 대통령 꿈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국민과 대중들하고 당원들과 친하다는 거야. 아, 그러네. 대통령은 모든 대중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장형은 의원들만 상대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당대표형이 있고 원내대표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찍어주거든요, 이거. 의원님은 결국은 나는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하고 친하다 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뭐 인정을 받거나 뭐 조금 인기가 있으면 네. 그것만으로 국회의원들이 싫어합니다. 아, 쟤는 왕따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중간이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청래 말 한마디에 진짜 파괴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 굉장히 의원들 안에서는 질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과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끼리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또 지지자들한테 그거 얘기했다 이런 얘기해야 식으로. 되고,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이 국회의원 일 수가 있잖아요. 분노의 대상이. 그러면, 저 사람은 당원과 지지자들 등이었고, 국회의원들을 욕하네?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정치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원으로 대중에게 직접 말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는 그좀 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보다는 당대표 도전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 당대표 나오시면 최고 최고위원, 압도적인 최고위원 한번 하시면 어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아, 거고. 무조건 나오세요. 좀왜 이렇게 선거 안 나오세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정청래는 맨날 뒤에서 빠져있다. 어? 좀 나와라.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 단위까지는 개인의 노력과 일정과 희망과 뭐 이런 걸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광역단위나 전국단위 선거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은 49%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국 현황과 또 대중의 요청 이런 게 51%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안 맞는다 안 맞는다가 시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중이 부르지도 않는데 혼자 튀어나갔어.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우사인 볼트처럼 실격패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부르는데 혼자 나가는 경우, 또 대중이 조금 부른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100명이 부른다고 나가보니까 100명밖에 없고 만 명은 안 따라와.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가능성의 예술이고 한데, 그게 없다면 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운이 안 맞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의원님, 네. 하반기 국회의장은 언제부터, 6월달 1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5월 29일까지가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후반기 원구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국회의장을 새로 뽑고 법사위원장, 외통위원장 이런 거 다시 다 뽑아야 되는 아, 거예요. 이제 18개 상임위를 또 다시 다 뽑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마 5월 초에 뽑힐 거예요. 그럼 우리 그는 미리 좀 뽑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개원 협상이라고 그래요. 전반기에 다 끝나고 후반기에 다시 다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일당이니까 국회의장 경선을 합니다. 일당에서 국회의원장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일당에서. 왜냐하면 본회의장 300명 뽑는데
다수당이 172석이 누구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경선을 합니다. 예, 예. 뽑힌 사람을 172명이 밀어주는 거죠. 어. 그러면 의장이 되는 거고. 그러네,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의장 두 명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궁금한 게 그럼 후보가 누구예요? 후보는 아직 몰라요. 근데, 아니, 제 말은 민주당 룰상. 예. 다선, 예. 나이 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례는, 선수인데. 아, 선수. 그게 뭐, 규정이나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 좀 깨자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초선이 나가도 돼요. 어, 그래요? 네, 그럼요. 원래는 초선. 선수로 하면 김진표 차례였나요? 지금 선수로 하면 박병석 의장이 6선이니까. 네네. 5선이 김진표, 이상민, 뭐 이런 분들이죠. 이상민이요? 네. 아, 머리야. 하여튼 그런데, 뭐 4선이나 3선도 도전할 수 있어요. 우선 뭐 안민석도 있고 조정식도 있고 한 몇 명 더 있죠. 아니 뭐 하여튼 그 선수대로 이제 찍어주는 게 관례인데 그걸 뭐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니니까. 송영길도 우선이잖아. 그럴 거요. 그러네요. 아유. 그러고. 네네. 오늘 제가 김병주 의원. 아 아까 그 방송. 아까 시답답하는 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예예. 거기에 제가 첨언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예, 의원님이 아까 페이스북에서도 뭐 글 좀 쓰신 것 같은데. 네. 네네. 지금 인수위법은요. 네네. 인수위 활동사항이라든가 취임식 경비. 네. 한 20억 안팎 요것만 사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양해 없이 했다는 것은 불법적 발언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상의 한번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올려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양해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대통령 자격이 예.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병주 의원이 잘 설명하던데 네네. 그 국방부 청사 앞에 공원 부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앞에 있는 건물, 도로 이런 거 싹 다 밀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임기 안에 되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밀어냅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예, 예. 저거 누가 시켰지? 예. 시킨 사람은 저거 징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사기친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제가 딱 한 방 날렸잖아요. 예. 뜻대로 되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모든 것은 국회에서 통과합니다. 정부 조직법 개편을 해야 돼요. 예, 예. 여성가족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조직법 아래 예. 여성가족부를 둔다 이게 있어요. 없애려면 그 조항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건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예. 그거는 모든 것은 다 국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의원님이 얼마 전에 윤석열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다. 네네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는 시작부터 뭐 협박 뭐 그랬나? 아니 내 말이 협박이고 발목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시민 법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내내 했던 게 뭐 법과 원칙 아니에요? 네네. 법과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필요하겠다는 건 도와주겠지만 그게 아니다. 예, 예. 그런 것은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고 야당은요. 네. 여당은 영어로 룰링 파티예요. 네. 지배하는 정당. 오. 야당은 어포지션 파티예요. 오.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네. 영어로. 예, 예. 그러니까 여당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제1의 소임이에요. 네. 그래야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은 국회에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삼권 분립 정신이고. 네, 네. 그래서 인수위법에 없는 일을 하려다 지금 좌절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정부 부처 이렇게 바꾸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모든 것은 다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오. 정부 조직법사항이에요. 예. 의원님, 검찰청법도 마음대로 못 고쳐요? 이렇게 혼자? 지금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예, 예, 예. 오늘 뭐 대검에서 그걸 동의 표시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대검에서 자기네들 찬성한다 그랬어요. 예. 그것도요. 예.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의결 사항입니다. 국회 본회의. 아, 그런 것도 함부로 대통령 뭐 아니, 그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네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말하고 있으니까 예, 예.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뭐냐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네. 이렇게 추진하겠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완벽한 워딩이에요. 그건 모르는가 봐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모르는가 봐요, 진짜로. 오, 그 옆에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나?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그 있잖아요. 네. 정부를 이렇게 가겠다. 그럼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야 되거든. 네. 개정을. 예, 예. 그거 국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국방부 뭐 합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사실 국방위에서 내일 이제 열리면 굉장히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은 행정명령권이 있거든요. 행정명령.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 있거든요. 예예. 그 법 밑에 있는. 그렇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네. 정부조직법은 여가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시행령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오. 그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법에 정면 위반되는 것은 그것도 못해요. 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하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검찰 뭐 수사기소 분리, 예. 언론개혁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 하든 국회 통과시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면요? 아, 문재인 대통령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합법적으로 통제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저희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오늘 역시 우리 의원님이 왜 법사위원장 후보까지 됐는지 이런 아유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법사위원장 후보가 될 만한 분이셨구나. 아니 그리고 예. 제가 초선 재선 때 간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예. 실제로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저 협상 파트너가 조원진이 제 간사였어요. 조원진. 조원진,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야당 간사 할 때 여당 간사들이었어요. 그 간사를 많이 하면은요. 예. 제가 간사를 초선 때부터 했으니까. 예. 저도 저만큼 간사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걸요. 예. 그리고 정보위 간사도 하고. 예. 댓글 공작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때 그것도 제가 국정조사특위 간사도 하고 그래서 예. 간사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합의 이뤄내면 다 유리하게 이끌어내셨겠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좀 제발 그 실력 좀 발휘해 주세요 좀. 네? 그 실력 좀 어디 나와서 발휘해 주세요. 아니 그때 봤던 분들은 다 알아요. 같이 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8월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선임 최고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좋은 말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뭐 딱히 생각 안 내요, 의원님. 다 말씀해 주셔갖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그 디테일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네네. 그러기도 어렵지만,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하나가 어긋나면 퍼즐이 다 어긋나거든요. 네네네.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론 중재법 있죠. 네네. 언론 중재법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안 됐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얘기하면, 예. 그때 사실은 시차 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돼. 밤 12시 넘겨서 의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의결을 못 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오. 그러니까 본회의가 며칠간 늦춰진 거예요. 오. 그래서 11시 59분에 방망이를 두들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늦춰지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여론에서 좀 안 좋게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다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제압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압해라. 오. 시간은 상대방이 공격할 시간을 뺏는 거고요. 오. 공간은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예.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뺏어라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 근데 그때는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와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네. 한 3, 4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여론 플레이 다 언론 플레이 당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론 피해 중재법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못하게 된 거는 네네. 그때 12시 넘겨서 의결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이게 불철저함입니다, 이게. 오. 그래서 저도 이제 간사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이게 아주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집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면 단순히 하나만 딱 어긋나면 다 어긋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한 집착. 네. 그리고 디테일. 예. 그리고 분초 단위로 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그런 거를 대중적으로 한 번도 공개 안 하고 얘기 안 했지만,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뭐 조원진 간사 이렇게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법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치밀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가 많아요.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자기 특검이 쏙 들어가갖고, 이거 나중에 잘못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넘어가면 이게 골치 아플 것 같아갖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네네. 뭐 이뤄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한다고. 예, 일요일날. 예. 근데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봐야 네. 되겠죠. 정치는 원래 말 잘해요. 말만 잘하죠. 아니 뭐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죠. 예, 정신가요? 예. 예.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예. 잘 자요. 예, 의원님 밤늦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셨죠? 예. 여러분들, 윤석열이 진짜 위험한 이유, 그 다음에 정의당의 몰락, 존폐 위기에 몰린 정의당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딴 거 없어요. 윤석열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인간이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윤석열이 위험한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겸허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바꾸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늘 무슨 주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집터가 더 중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지지율에 상관없이 5년만 채우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5년을 욕을 먹든 말든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아니란 생각. 1, 2년을 하다가도 국민이 반대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방향을 전환할 줄을 아는데 이런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5년은 자기가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지지층이 돌아서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치를 할 인간이라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예고를 하면 결국은 윤석열은 조중동과도 한판 붙을 거예요. 벌써부터 조중동이 이 청와대 집터 갖고 이럴 때냐라고 하면서 경고의 시그널을 날리는데 윤석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국방부로 집무실 이전을 주장했던 걸 보면 시작부터
이거는 뭐, 근데 아직도 언론은 빨아대면서 윤석열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리더십이 아니죠. 무지와 오만에서 나오는 거죠. 무지와 오만에서 나오다가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방 찍어 누른 거거든요.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검사 출신이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 당선자가 국방부로 옮긴다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방 매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지지율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갖고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전 솔직히 정의당이 괘씸해요. 왜 정의당이 괘씸하냐면 뭐 이번에 뭐 심상정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괘씸하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거기도 공당이다 보니까 뭐 정의당에서 완주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 정의당의 심상정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는 굳이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의당이 왜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하냐면 정의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노동자죠. 노동자와 약자, 여성 이런 거를 표방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정의당의 가치는 제1위 노동이에요, 노동.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심상정이고 우리의 정당 정치의 가장 핵심이고 지향점이 있는 추구해야 될 정당의 목표는 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노동자들의 어떤 더 향상된 그 지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스스로 저는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노동의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상 노동 유연화 정책, 주 52시간을 풀겠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피해가 가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나 때문에 뭐 1% 2% 차이 싸움이면 결국 자기가 대선에 출마해서 고통은 노동자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대의적인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윤석열보다는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거는 이재명 후보거든요. 저는 결국은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 결국은 노동자들을 가장 위기에 빠뜨리는 정의당이 됐고, 그런 여성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2030의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이제 정의당의 존폐의 기로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심상정이 벌써 대선을 세 번이나 도전을 했죠. 뭐 재벌 독재, 뭐 상속, 세습, 뭐 이런 거를 늘 비판하던 자가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대권 후보는 심상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정의당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당이 여태까지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을 때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보이지 않게 민주당이 항상 도와줬어요. 고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였던 울산 거기 창원 어디였죠?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재인 그 당시에 당대표를 그만두고 문재인 대권 후보가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창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심상정이 지역구에서 여기 고양시에서 3선을 하고 있거든요. 심상정이 고양시에서 3선을 하는데 결국 그 이면에는요. 민주당이 사실 고양시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심상정이가 나오는 지역구에 센 후보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심상정이 당선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상정이건 누군 정의당이 나오든 그 정의당 눈치 볼 필요 없이 저는 고양시도 민주당이 접수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심상정이건 뭐건 이제는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서 가장 노동자들을 위기에 빠뜨린 정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정의당 어떤 후보가 나오든 민주당이 정의당 한 석이라도 갖고 가야 된다라면서 양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오히려 약자와 서민, 노동자, 그리고 여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윤석열을 돕는 꼴이 됐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영입이 잘 보세요. 정의당이 20년 동안 심상정이 대선을 3번 나오고 늘 제자리수의 지지율을 보이는 한번 이유를 보세요. 정의당은 단 한 번도 발전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후퇴하는 정당이었어요. 저기 적어도 진보의 가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후배들을 양성하고 미래의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게 저는 정의당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유호정, 장혜영 이런 애들이 심상정을 이을 만한 정의당의 앞으로 미래의 꿈남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정당 정치인으로서의 키워가고 있나요? 저는 자격 없다라고 생각해요. 심상정 떠나면 유호정이나 장혜영이가 정의당을 이끌면 그 정의당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말 노동자와 서민, 약자와 여성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정당이 될까요? 아니죠. 젊은 정치인들, 진보 정치인들 하나 키우지 못하는 정당이 언제까지 심상정 믿고 저렇게 결국은 이번에 정의당의 패배는요 단순한 정의당의 대권 후보의 패배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서 마침표를 심상정이 찍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보 진영의 정의당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진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고 민주주의에게 도움이 되는 연대할 수 있는 정당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저희가 대선 기간 동안 심술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생각하고 적어도 강한 진보 정치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민주당이 자기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위축된다라는 생각을 해도요.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의당은 민주당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의당은 사실상 진보 정치나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민주당 때문에 자기네들이 위축되고 의석수가 줄어들고 외연 확장을 못한다는 사실상 그 엄청난 그 시기와 질투,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네들이 더욱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투쟁을 할 때 자기네들이 더욱 빛난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정의당은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따라오지도 못하고 21세기에 따라맞는 진보 정치를 추구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노동자들과 함께 자기네들이 좀 세게 떠들고 민주당보다 좀 선명성을 가지면 사람들이 많이 진보 정치를 향하는 정의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아니죠. 점점 세상은 점점 사람들은 보수화돼 가고 있고 점점 20대도 지금 보수화돼 가고 있는 마당인데 정의당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유일하게 설 자리는 미우나 고우나 민주진영의 단일 대우로서 민주당과 협상을 했어야죠.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고 정의당이 가장 진보 정치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보수의 탈을 쓰고 가짜 야당 행세를 하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진보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만큼 보수적인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의당의 리더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당이 망하면 망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그래야지 정상적인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기틀을 갖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떳떳하게 진보 정치를 구가하면서 제1 야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진보 정치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걸 오로지 민주당으로 탓을 돌리고 아니죠. 번지수가 잘못 찾았죠. 정의당이 진보 정치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요. 국민의당이라는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족적인 정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괴멸을 위해서라도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이 총궐기를 해서 국민의힘 타도에 나서였을 때 정의당은 가장 빛나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선보적인 선두의 진보 정당으로의 가치가 쓰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을 때리면 자기네들이 더 선명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진보 정치를 한다. 그건 착각에 빠진 것이죠. 민주당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도움은 국민의힘에 가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야당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많은 진보 정치를 갈구하는 많은 민주시민들도 국민의힘으로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정의당이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 결과 국민의힘 부활을 도운 게 정의당이에요.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는 게 낫지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를 듣는 진보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팔아먹을 정당, 국민 학살한 정당, 나라 망하게 하면서 IMF를 맞이하게 했던 정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을 때리는 정당이 어떻게 진보 정치고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요, 여성을 위한 정당이요, 우리에게 표를 주시오, 누가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차라리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지 저는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를 듣는 순간 노동자들을 벼랑에서 미는 꼴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민주당은 친노동 정책 누가 봐도 펼치잖아요. 진보정당에서 얘기하는,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더 앞서나가는 진보정책을 하지는 못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의 착각이 결국은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정의당의 존폐 위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엉뚱한 유호종이나 장혜원 같은 애들 영입해갖고 미래에 자기네들이 키워야 되는 정치인이라, 장혜원 유호종을 키워갖고 정의당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의당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 정의당은 망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앞으로 민주당은요 절대 정의당에게 배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왜 배려합니까? 결국은 정의당이 저런 아직과 독선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정권 잡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짓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똑똑똑똑히 봤습니다. 굳이 저들을 배려해서 후보를 안 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는 정의당도 공당으로 우리 민주정에서 인정을 하고, 정의당이 나오든 언니든 그 지역구 민주당이 이제는 떳떳하게 강한 후보 내갖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뺏어오고, 그게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더욱더 진보정당으로서, 그리고 중도 보수정당 지지자들까지 흡수하는, 저는 오히려 스펙트럼을 더 넓혀야 되지, 강성 민주노총만 믿고 의지하는 저 정의당 언제까지 국민의힘 이중대 노릇을 할 것인지, 이제는 그런 시대의 악연을, 우리가 정치적인 악연을 끊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없어지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이겠습니까? 저는 정의당에 주는 단 한 표가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정의당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정의당을 찍는 한 표는 결국은 사표예요. 결국 우리가 찍는 표가 사표가 되면 가장 좋아하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치 방송을 하고 제가 시민운동을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국민의힘이 없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국민의힘이 없어져야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는 정의당에게 배려도 필요 없다. 당당하게 경쟁해갖고 정의당이 본인들을 자력갱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우뚝 서게끔 해라. 여태까지 고마운 은덕 하나 모르고 자기네들이 뭐든지 정의롭고 진보정치의 본인들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부터 꺾을 때 정의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진정 그대들이 국민을 위해 했다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이중대 역할을 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 그랬으면 주 52시간 폐지를 한다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당선만큼은 막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